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연합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시며 중앙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허금도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최 100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앙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끝마치시고 5월 25일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림 동지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가경림 동지는 허금도 정석이 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앙민공화국 정부 중국인민의 이름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담화석상에서 가경림 동지는 허금도 총서기 동지와 중앙용도 집단의 지도 간부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중국 방문을 거두로 중시하면서 상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앙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허금도 동지와 뜨겁게 상봉하셨습니다. 조정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 사이의 역사적인 상봉은 전통적인 조정 친선 관계를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와 허금도 총서기 동지 사이에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최고 영도자들께서는 조정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갈증 발전시킬 때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셨습니다. 회담에서는 최근 연간 여러 차례 걸쳐 진행된 조정 최고 영도자들의 역사적인 상봉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설린 우호 진선 협조 관계가 더욱 증진 발전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허상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됐습니다. 회담에서는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 문제,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앙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허금도 동지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습니다. 허금도 총서기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허금도 동지는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망적인 각도와 전략적인 높이에서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틀어지고 이를 수호하고 추동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을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근한 린방 덩지의 진실한 보수로서 조선인민이 김종일 총비서동제 영도 밑에 여러 분야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탐색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부단히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중심으로 주권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9개월 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산과 강이 있다 있는 친근한 이웃이며 형제인 중국인민들의 각별한 친손의 정을 보다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형제족 중국인민이 허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당창건 아운덜설 뜻깊게 경축하며 아울러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 집행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중심으로 주관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의 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중앙예술단체들과 국내 및 국제 콩쿨 수상자들이 출연한 공연 무대에는 나의 저국, 홍르몽 연곡, 나비로 변화, 초원에 솟아오른 태양, 아득히 먼 그곳에서 나는 북방의 눈을 사랑해, 맑은 시냇물, 명상, 사랑의 인사, 리별의 시각을 비롯한 중국 노래들과 세계의 명곡들, 우리나라 노래들인 사향가, 꽃피는 일터, 보라지, 꽃과 같이 피어난 종성 등 다채로운 형식의 정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조정신선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정목마다에 담았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어 꽃바구니를 전하셨습니다. 연애는 시정, 동지적이며 친손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허금도 동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장춘 동지, 습근평 동지, 하국강 동지, 조용강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 간부들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의 당과 정부의 극진한 화한대에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숙소를 방문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온가보 동지와 상봉하셨습니다. 담화석상에서 온가보 동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다시 만나 뵙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총비서 동지의 이번 방문길이 20년 전 김일성 주석 동지께서 다녀가신 노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계에 들어와 일곱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시면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은 매번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저항연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리국강 동지의 동행하여 베이징 교회에 있는 신조 디지털 공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중국의 10대 소프트웨어 혁신 개발 기업의 하나인 신조 디지털 공사는 금융, 통신,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자체로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며 중국의 여러 주요 대상들의 정부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기업체입니다. 공사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연구사들이 최첨단 과학연구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종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회 정신에 따라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협 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주관하셨습니다. 공사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사가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거무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위하여 리국강 동지는 오찬을 차렸습니다. 오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형제적 친선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동의 제보인 조중 친선을 각 분야에 걸쳐 활력 있게 강화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리국강 동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 간부들의 뜨거운 점성을 받으시며 중국 방문을 마치시고 베이징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은 전통적인 조종 친선을 가열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의 마변으로서 조종 친선의 연대기 후에 빛나게 알아새겨지게 될 것입니다.